방지 바꾸라고? 어 그래 방지 바꾸고 시작합시다. 자, 어, 블랙했어, 블랙했어. 갑시다. 어제 성지업 창단에서 인사하고 광탈당한 코순인데요. 4년차 코순인데 컨텐츠 참여 처음 했거든요. 성지업 창단에서 여자는 웬만하면 안 뽑는다는 코트 오빠 말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들어주시긴 하고 탈락시킬 것 같아서 이 파트에서 제대로 재미로 참여했어요. 광탈했는데 채팅 보고 충격 먹었어요. 개집년들은 자르라느니 어디 남 담장을 넘냐느니 여자를 잘라서 나이스라느니 평소엔 일하면서 라디오처럼 풀영상처럼 듣기만 했는데 컨텐츠 참여하고 나서 채팅창 보고 이렇게 거부감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당분간 오빠 방송 좀 멀리 하려고요. 오빠 건강 문제에도 방송 안 한다고 지랄하는 사람들이나 각종 혐오 발언, 특히 여자 혐오 발언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제 직접 당해보니까 진짜 현타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자 혐오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방송을 내가 굳이 왜 보고 있지? 저도 여자지만 팸이 혐오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팸에 생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좀 환멸이 났어요. 잠시 좀 멀리 하려고요. 오빠만큼 순수재미 입담으로 재밌는 사람 드문데 어제 시청자 몇몇한테 직접 혐오 발언 들은 입장으로서 현타와서 잠시 쉬고 싶어요. 야 이 새끼야 여기 음지야. 난 진짜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방송은 음지가 아니야. 오면 남자로 태어나던가. 방송은 음지가 아닌데 보는 시청자들이 음지야. 솔직히 이거 인정해야 돼. 채팅 치는 새끼들이 음지들이 많아. 걔네들이 아니 솔직히 팩트잖아. 아니 내가 무슨 음지봐. 야 내가 오늘 이슈하고 내가 하는 콘텐츠가 뭐가 음지 콘텐츠냐? 대체 어느 부분이? 다른 방송만 봐도 욕 존나 많이 해. 물론 약발방의 자극적이라는 건 나 인정을 할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반반반해야지. 여기 시청자 애들은 웃음을 위해서 영혼까지 팔음. 반반과 안 되는 나음이들 많아. 거북 유방단들이 또? 카페에도 제정신 아닌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 후방 짜래 젖, 맘마통, 여자, 입녀는 짜래는 내 건 안 들어가겠군. 비켜봐, 시켜볼 게 있어. 뷰질이네요. 여기가 과하고 소란해진지 뭔지 일배는 극혐하면서 노? 신고합니노? 이 지랄하지 않나? 페미오모 확실하게 하면서 또 어떤 글에는 한남 글에는 한남했다 명예 깨시민인 척 해놓고 바로 위에 후방글 가서는 와 진짜 빨고 싶다 이 지랄 떠는 거 보면 남자도 현타옴. 다 만말이라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니들이 날 망치는 거 아닐까? 아니 자숙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다 내가 망친 거지 내 자신을. 근데 복귀하고 나서부터 니들이 나 망치는 거잖아. 팩트 아니야? 너네 미친놈들 맞잖아. 아니 진짜 솔직히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가르쳐줬다고 그래. 내가 가르쳐준 결과물이야? 달달한 불에 벌레들이 꼬이는 거랬습니다, 형님.
애인 옆에 다시 보고 와라 은지훈아. 은지와 양지의 차이는 지하철에서 전체 화면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다. 물론 나는 라디오 모드다. 뼈맞은 애들만 가스라이팅 한다고 징징거림. 네가 교육해놨는데 복귀하니까 왜 정상인인 척해. 애들은 인터넷에서만 그러지 현실에선 다들 착해. 너는 현실에서도 그러잖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시작됐어. 근데 저 문제는 뭐라고 내가 해줄 말이 없네. 성지하 천단 여자는 참여하지 마. 감당 안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유쾌함을 넘어서 그냥 뭔가 자극적인 거에 영혼까지 팔아제낀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채팅관리 한다고 니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질까? 나한테 또 지랄할걸? 왜 강퇴하냐고. 전에는 놔뒀다고. 문 닫았고 에어컨 좀 틀어. 여자라서 코트가 다듬고 불합격하는 것도 여자의 특권인데 남자면 부르자마자 속으로 배드립하고 있었을 거다. 이 방송만 보면 이중인격이 된다고. 그것도 맞아. 그래. 카페에 호감 잘만 올렸는데 끊어야 하나?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뭐 자기들이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후방자를 찍는 여자들도 성상품화를 하는 거야. 뭐 그거 보고 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저기다가 뭐 진짜 심하게 아 내 육봉다리를 한번 쑤셔받고 싶노 막 이런 댓글을 닫는 거는 그건 문제지만, 애초에 그렇게 많이 드러내놓고 많은 어떤 그런 노출을 하는 그 영상을 찍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쨌건 그냥 본인들도 인정할걸? 성상품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신의 이쁜 몸매를 드러내므로써?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즉슨 뭐냐면은 이거나 같아. 인터넷 방송을 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그니까 약간 그 예전에 하현수 씨 이슈 마냥, 아, 그거는 좀 비유가 잘못됐나? 기자랑 싸운 거니까. 그니까 어쨌건 약간 그 미디어 매체에 어쨌건 자기가 드러내는 역할이야. 근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피드백이 다 올바르고 좋은 것만을 바란다? 이건 이상주의자야. 맞잖아. 욕할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자기가 스트리머가 됐건 BJ가 됐건 그 크리에이터가 됐건 그런 쪽으로 방송하는 하거나 그런 쪽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그거에 있어서 그게 안 돼. 보호가 안 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지.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고소에 성립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는 거지. 맞제잉? 근데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멘탈의 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바로 맘마통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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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요요요요요. 넘어가자.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조회수 야무지게 빨아놓고. 그니까 이 맘마통을 3분명 넘게 본 거지? 그렇지. 아직도 유행이 안 끝난 교복 제로투. 틱톡은 아직도 유행 중이라고. 멀티버스의 이재명. 이라는 이재명은 이라는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진천군의 아 진천군의 회의 선거. 이라는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이씨. 동명이인이네. 멀티버스 이재명. 부산 사람 분별법. 부산 시민디 진짜 부산 사람 맞나? 맞다 카이. 했니 안 했니? 부산 말로 해봐. 했노 안 했노? 끌고 가라. 했노 안 했노? 약간 개콘의 짤막한 코너에 나올 법한 그런 저기네 대본이네. 1300마력 바이크? 제트터빈 날 수 있음. 6억 4천만원짜리? 지랄한다. 3D지 어? 찐인가? 지랄한다. 에이 지랄한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컨셉샷이야. 누가 봐도 저거야. CG야 CG. 지랄한다. 야 봐봐. 맘마보카 어서오세요. 아이고 형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 별풍선.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냐? 이거 연료통이 연료 존나마 있을 텐데, 응? 이 여기 지금 맘마통이 어디 들어가겠어? 어? 해봤자 여기 이 내부 여기일 텐데 여기에 지금 몇 리터 들어가지도 않겠구만. 어? 맞잖아. 절대 아이 이거는 그 컨셉샷이야. 절대 이렇게 못 날아. 수직으로 뜨는 거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비행기 중에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이렇게 뜨는 거? 호버 호버 모드. 이 호버 모드가 이게 말이 안 돼. 존나 큰 비행기나 가능할 법하지. 절대 말이 안 돼. 구라야 구라 저거. 불가항력. 아 이거 한물철 TV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어두운 길에서 뛰어들어선 안 되겠죠. 어이구 고라니 새끼도 아니고 왜 저렇게 뛰어들어? 근데 아니 도로교통법상 저거 차가 잘못인 거 알아? 어쨌건 무조건 서행을 했어야 되고 방어운전을 했어야 되고 어? 근데 이건 불가항력 아니야?
진짜 이건 불가항력 맞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진짜 보상을 안 해주는 법 제도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저렇게 뭔 고라니 새끼 마냥 앞뒤 없이 횡단보도도 그냥 저기고. 아 그래, 우리가 솔직히 태어나서 무단횡단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채팅창에서 분명히 난 무단횡단 했지만 여기서 안 했다고 얘기해야지. 모범시민 적해야지. 가면 써야지. 이러면 다 안 했겠다고 하겠지만 태어나서 지금 우리 방송 본 사람들 중에서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저 길가에 쓰레기 안 버려본 사람, 그런 경범죄 안 저질러 본 사람 없다고 봐 나는. 어? 태어나서 난 단 한 번도 무단횡단 해본 적 없다? 지금 손 드는 새끼들, 저 새끼들을 죽여야 돼. 이 새끼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좀먹는 거야. 아 저 진짜 안 했어요. 저 진짜 뭐 저 정말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2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도 무단횡단 해본 적이 없어요. 익명이 참 좋다. 난 노상방뇨도 했다. 어? 익명이 참 좋아. 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길가에 침 뱉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니네 살아온 걸 비디오로 한번 쭉 봐볼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은 도로교통법상 이것도 차가 또 몇 호 과실 있겠지. 어? 야 이건 불가항력이지 진짜로. 아 강필종의 그놈의 나랑 나락은 쌍시옷 28 서행했어야 됐고 뭐가 있었어야 됐고 분명 이러면서 이제 하겠지. 근데 저건 진짜 고라니다 고라니. 어 저거 어떻게 피해. 말도 안 되지. 무단횡단은 목숨을 내놓고 몇 초와 맞바꾸는 건데 그만큼 각오를 해야지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 없어야. 그러니까 트라우마 생길 거 아니야. 사고 내놓고 나서 사람 치고 나서 창문 빠개지고 나서 사람 쓰러진 거 보고 나서 무슨 생각 들겠어. 좆됐다 내 인생. 얼마나 놀랬겠냐. 저게 트라우마지. 저런 극심한 트라우마를 준 저 어? 고라니를 저 고라니 새끼 저 새끼가 문제지. 저것 때문에 또 소송 걸리고 뭐하고 참 인생 날아가는 한순간이야. 다음 이게 뭐야. 모노바이크? 뭐야 뭐 이런 병신 같은 탈 것이 있냐. 좀 멋있긴 하다. 이거 약간 좀 그런 그 아포칼립스라든지 약간 좀 그런 그 매드맥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법한데. 3륜이네 3륜. 서스도 야무지고 뭐 나름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이게 모노바이크라는 거야? 별게 다 있네. 디자인 원툴인 듯? 오늘도 평화로운 바이크 갤러리. 담배 피지 마셈. 님 몸뚱아린 내연기관이 아니야. 하지만 내 주신 압축 폭발 팽창 100이라는 건? 그럼 뭐해 공회전인데. 뭔 개소리야. 공회전이라고? 심근염 및 심낭염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공식 인정. 백신 맞은 후에 심낭염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 이거 60명인가 뭐 전국적으로 이 증상 있었던 몇 사람들 좀 있었는데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 그 정부에서 저 배상해 준다 그러네. 다가올 식량난에 대비하기. 식량난이 생긴다고? 왜? 왜 식량난이 와요? 응? 아 푸틴? 아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먹을 것을 책임져? 응?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 없잖아.
아, 밀. 밀? 진짜? 방구석에서 배달만 처먹는 돼지 광대가 뭘 알겠니? 이 씨발 무킹봉준 이 씨발로마 야이 씨박 새끼야 너 뒤질래? 걔 미친 새끼야? 씨발로의 말끝마다 뭐 성지군이 뭐 계속 지랄병하네 조만간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씹새끼가 탈수도 안줄저 거면서라. 씨발놈 불내게 하겠다 병신 미친 새끼 이 씨발놈아 왜 무시한대 씨바 새끼야 돌았냐 씨발놈아 어? 병신 새끼가 그래 미리 그게 문제구나 푸스카스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16kg 정상 수환이야 아니 근데 안 먹으면 되지 않아? 미를? 30kg 성지 대가리 하 잔뜩 난로 미를 안 먹으면 되잖아 쌀국수 먹으면 되잖아 라면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그만이야. 빵 먹지 마? 안 먹으면 그만이야. 과자 먹지 마? 안 먹으면 그만이라니까? 18년이 진짜 이건 못 참겠다. 비웃어. 좀 그만 말해. 큐큐큐 제발. 야, 너무 재밌다. 알았어, 그만할게. 아, 이게 진지빠로 장난친 거지. 밀을 어떻게 안 먹니? 넘어가자. 넘어가자, 얘들아. 한 카트 땄다. 자, 다음. 길막하는 자전거 운전자 아우쇼비읍 웃음은 책임지는 색이 키우 엥? 이런 씨발 이러니까 자라니 소리가 나오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씨발놈이 이거 위험하게 옆에서 자전거 타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날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빵빵거린 거잖아 근데 자기한테 빵빵거렸다고 이거 우회전 차선을 막아버리고 네가 밖으로 돌아서 가 씨발놈아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비 오는 날 이게 뭔 이게 뭔개 같은 고집이냐 아 씨발 나아저 존나 열받아버린 나저 악셀로 쳐 밀어버리고 싶네 싸가지 없는 새끼 개 이기주의적인 새끼 자전거 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씨발놈들아 왜 찻길까지 막아가면서 이 개지랄병을 떨어 병신아. 와, 진짜 발로 까버리고 싶다,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지한테 빵빵거렸다고. 이게 유독 우리나라가 그게 심한 거 알아요? 어? 내가 미천한 성지고 출신이지만, 이거는 팩트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클락션 자체를 공격적인 의사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클락션을 울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서로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돼버리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특성상. 진짜로. 다른 나라는 좀 덜하대. 야, 인도나 일본이나 저 저런 미국이나 새끼는 그런 데 하늘이 가보면 안 짧아서 그렇다니까. 대체 불만족 이거 자꾸 내가 그런 씨발 불만족스러운 소리를 TV에서, 하는데. 이거 씨발 TV에서 국제 변호사가 얘기한 거야. 나이다. 내가 네이버가 아 제발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아줘. 메시지에 반박을 해. 진짜 붉은 어? 사슴이다. 아니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TV에서 한 빨간 말인데 불로 내 입에서 시발년 나왔다 치고 그래가지고 싶네. 메신저를 공격하면 돼? 극한의 통증 주고 싶네. 시발년 저거. 어?
1 더하기 1은 2야. 맞아? 물음표 해봐. 씨발놈들아, 블랙해 버릴라니까. 1 더하기 1은 창문이야? 오잉? 창문이네. 혼성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대단한 형이야. 개새끼들. 넘어가자. 돈 안 갚는 사람들 유형. 잠수 타는 애. 친구야 돈 갚아. 야 날씨 좋다. 아니 내 돈 갚아. 아 구름 이쁘다. 돈으로는 안 갚고 땜빵. 야 이건 너무 치졸하다. 어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도와주고 저기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그때 네 돈 빌려주고 퉁치자. 싸대기 개말이 없네. 이제 49,900원 남았다. 내일 또 줄게. 할부 무이자.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 저건 괜찮아. 어쨌든 갚는 거잖아. 친구야 미안한데 돈 좀 갚아라. 보채지 마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 적반하장이지. 아버지가 이번에 갖고 너에게 갚을 돈이 급하게 없어. 아 괜찮아 천천히 줘. 미안 돈이 없다 지금. 다음에 또 꼭 갚을게. 미안해. 그런 놈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돈은 있고 그런 놈이 어? 술 먹을 돈은 있고 그런 놈이 뭐 사고 사가지고 자랑하고. 출근 때문에 먼저 갑니다. 그래 원이 들어가 그라잉. 넘어갑시다. 원숭이 두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써 400명이나 확진이 됐대요. 환자의 다수가 젊은 남성. 이건 이제 동성애로 인해서 예 원숭이 두창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이제 에이즈 기존에 있던 에이즈처럼 그 어떤 그 피가 섞여서 걸리는 그게 아니라 전염성이 피가 섞여야만 걸리잖아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피를 먹거나 맞나요? 근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 피부가 피부끼리 닿아도 이게 걸린다고 합니다. 예. 예상 밖 빠른 확산. 신체 접속, 신체 접촉, 그리고 비말 감염으로도 퍼진다고. 마스크 벗고 대화하면 감염 가능. 식당 같은 데 가서 합석한 상태로 밥 먹으면 감염 가능하다고. 이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지금 조용하잖아. 근데 코로나 때도 분명히 이랬어. 우리 원숭이 두창에 대비해야 돼. 이게 제2의 코로나가 될지 누가 알아. 이게 거기다 극심한 성병에다가 피부 씹척나요. 이거 분명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원숭이 두창 걸린 새끼가 와가지고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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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밖에도 못 나갈 수도 있어. 한여름에 태양볕에서 안 걸리게끔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진짜 방진복 입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어. 제발 제발 동성애 이때쯤이라도 좀 자제를 좀 합시다. 예? 존중하는데 그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선동이 아니라 존중을 해요. 저는 뭐 동성애자 존중을,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야. 어? 근데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남들이 피해를 봐야 돼. 심지어 죽는 사람이 나와. 사회 이제 코로나 조금 풀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긴다. 진짜 극심한 호모 저거 걸 호모 뭐지? 호모포비아들이 생길걸요? 진짜로? 오바니은 니은 파는 이런 비행신 들고무고무 펀치 갈겨버리고 싶네. 나중에는 이제 피켓 들고 나서 동성애자들 막 죽여버리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생길거라고 분명히. 이거 장난이 아니지. 이제 400명이지만 이거 나중에 퍼지면 어떡할건데.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야. 대응 못하면 코로나 꼴 날 수 있다는 말들이 있다. 존나 오바하네, 오바하네, 오바하네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도 그러셨어요? 님들? 동성애는 사형시켜야 한다 했던 도크온주와 그립입니다. 코로나 때도 막 중국인들 막 공항에서 그 우한 폐렴 걸려갖고 우한 시장에서 막 그지랄 났을 때도 존나 오바하네, 오바하네 그랬어요? 안 됐다 랄프야. 예? 오늘 조금 선을 많이 넘는다. 아까 좀 바보 같은 모습 보였더니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자기를 놔버리네. 블랙해 싹 다 쳐내. 블랙해 블랙해. 이거 방송 진행을 못하게 하는구만. 말을 못하게 하네. 네? 글만 읽을까요? 쳐내 쳐내. 물음표도 쳐내. 갑자기 쳐내. 비아냥거리는 애들 싹 다 쳐내. 안 되겠다. 이러니까 채팅창을 못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쳐내 쳐내. 블랙이 블랙. 미운 하는 애들 특집밖에 나갈 일 없음. 쳐내 쳐내. 싹 다 쳐내라. 자, 갈게요. 무지성업가들 전해 1종 오토 면허가 신설된다고.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들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이 전해졌다. 7년 무사고면은 2종 오토 면허도 1종 오토 면허로 교환해준다고? 대박. 근데 뭐 그닥 뭐 2종 오토 타는 사람들이 1종 오토 탈 일이 있나? 뭐 12인승 같은 거 볼 때 그치 필요 아니고. 카니발을 이제 갈 거다 그러면 굳이 이제 안 따도 되니까.